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자, 금요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데요. 야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평생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숲세권에 안착한 전원주택 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망권 끝판왕이다. 그리고 야산을 가지고 있는 숲세권에 안착한 입지 최강의 전원주택 토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토지 거의 먹은 부분 뒤쪽으로 보시면 없다. 그리고 야산은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도로가 저희 토지 앞에서 끝이 난다. 외로운 나홀로 주택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버스 정류장이 한 1km 정도 내려오시면 되고요. 계급면 생활권, 그리고 초등학교가 1.4km 거리로 차량 5분 거리, 그리고 서울 잠실이 1시간 거리, 입지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용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토지 앞에 섰는데요. 앞에 아래쪽으로 단위 집을 지으셔도 조망권은 가릴 것 없다. 평생 조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안 좋은 점이다. 굳이 안 좋은 점을 찾자면, 이 조망권을 위해서 약간은 올라오셔야, 한 200m 정도는 약간은 시골길을 올라오셔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숲세권에 안착한 나만의 마지막 전원주택 토지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00평이고요 도로 집은 한 49평 포함이고요. 자, 중요한 평당가가, 이 좋은 토지가 평당가가 78만원에 나온 초금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주분께서, 지금 현재 토지 이렇게 보시면은 평탄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 도로라든지 모든 걸 깔끔하게 다 정리 정돈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토지 지금 현재 500평에 평당가가 78만원이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자,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 이쪽에 앞쪽 보이시는데, 석축 앞집하고 쌓여있는데 이쪽에 앉히시면 정남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조량은 지금 현재 앞에서 보시다시피 가림이 없기 때문에 일조량은 풍부하다. 뭐를 하시든 간에 잘 된다. 농작물 같은 거 심어 놓으셔도 아주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이 야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의 평탄화, 그리고 이쪽에 우수 시설 같은 경우도 사장님이 다 파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토지들 보실 때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00평, 평당가 78만원에 나온 초특급 매물. 자, 나홀로 주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숲세권, 그리고 교통 편리한 곳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